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대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260만원 작업용 플러스 게임용 다 되는 컴퓨터 진행해볼 거고요. 3900X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인코딩하는 거는 그냥 진짜다? 조립 컴퓨터 견적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지금 요 견적 같은 경우는 4월 16일 날 견적 받으신 분이시고요. 이미 사진이 나갔다는 소리는요, 제품이 출고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은 사용하고 계시고요. CPU는 라이젠 39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코딩부터 시작해서 작업 부분은 그냥 말도 할 거 없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케이스가 갤러리 그리고 인테이커입니다. 컴퓨터 같은 느낌의 RGB 느낌, 발열 해소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인테이커고요. 진짜 다 필요 없으니까 예쁘면 돼 원하시면 갤러리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요 제품은 인테이커, 컴퓨터답게 발열 높은, 왜? 작업이잖아. 그래서 진행해봅니다. 견적 날짜는 4월 16일 이동훈님의 견적이고요. 가격은 대략 265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라이젠 3900X 12코어 짜리입니다. 12코어 아니지 10코어인가? 나 기억이 안 나지 왜 갑자기? 12코어 맞지? 그래 12코어예요. 12코어 맞아요. 나 이상한 게 아니었어. 커말못이 아니었어. 자, 라이젠 3900에서 12코어 짜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작업 하나는 기깔납니다. 쿨러는 240 미라클 레드빛 해가지고 이엠테크 스냉 쿨러 들어갔고요. 2열짜리 스냉인데 이게 가성비가 좋아서 이걸로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나는 스냉 쿨러에 돈을 좀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라켄 추천드립니다. 커세어도 좋아요. 그리고 추가 쿨러는 에코에 듀얼 라이트라는 거 6개 추가적으로 들어갔고요. 왜 이렇게 6개가 많이 들어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좀 이따가 완성된 사진 보시면은 6개 추가할 만하구나 하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6개 돈 아깝지 않게 느껴지게 조립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X570 게이밍 X 제품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16기가로 구성된 25600 3200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는 지스켓 메모리고요. 그래픽카드는 이노 3D 2080 슈퍼 게이밍 OC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SSD는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 500기가 SSD는 970 쓰시면은요 정말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환상입니다. 환상. 물론 게임 하시는 데도 환상이에요.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디스크 타입이나 M.2 타입이나 별 차이 못 느껴요. 근데 작업할 때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게임만 하실 거면요 굳이 M.2 고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1테라,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가시면 돼요. 케이스는 322S 인테이커라는 제품 블랙으로 들어갔고요. 파워는 포커스 시소닉 제품 오랜만에 들어갔네요. 850W 제품 들어갔고요.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입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체험판 깔아서 드라이버 설치까지 다 하는데 비용 만원 받습니다. 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와 알람 설정까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사진입니다. 짠!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컴퓨터가 블랙블랙하니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 크,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을 보게 되면 전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쿨러 구성이 딱 됐고요. 깔끔하죠? 이 아랫단 같은 경우는 배기와 흡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예쁜 게 더 잘 보이도록 이렇게 돌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시고, 자, 깔끔하죠? 이노 3D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블랙 조합 좋죠? 그리고 온도는 31도, CPU 코어는 0.9, 뭐 1V도 안 나와?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2080 슈퍼라고 해서 그래픽 드라이버까지 깔끔하게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요. 보내기 전에 이제 온도라든가 온도는 39도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젠 3900, 그리고 하드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드까지도 잡아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저 케이스 추천을 안 하시던데 저거 살 바엔 대양 케이스 넘버 8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양 케이스 넘버 8 디자인이 투박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태블리님 어디서 보신 건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32S 인테이크 어디서 추천해주는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양 케이스 추천은 별로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저는 이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능을 조금 잃더라도 저는 디자인이 이뻐야지 질리지 않는다라는 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예쁜 게 답입니다. 예뻐야 맛있고요. 예뻐야 정이 가고요. 예뻐야 한 번이라도 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거 좋아해요. 대양 케이스는 안 이뻐요. 자, 이런 식으로 10,000원 추가하시면은 윈도우 설치부터 드라이버 설치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끝내드리고요. 컴퓨터 받으셨을 때 그냥 코드 꽂고 게임 깔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 설치까지 한 방에 싹 해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www.조공컴.com 이쪽에 오시면 조립컴퓨터 관련해서 나간 제품 그리고 구매 후기들 많이 있으니까 구경들 해보시고요. 1:1 맞춤 견적 상담으로 용도와 예산에 맞게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니까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조립 컴퓨터 견적 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